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무슨 방송 쉬겠다 해놓고 오늘 하느냐? 솔직히 약간 망설였어요. 근데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용서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겠습니다 해놓고 못해버리면 여러분들께 약속 못 지키는 건데,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다가 조금 시간 날 때 한 번 하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1번 눌러 예이야. 안 한다 했으면 약속 지키고 안 해야지. 왜 하냐? 2번 눌러 예이야. 아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대박 나고 싶은 아줌마. 그래서 웃기는 게, 방송 좀 쉬겠다고 결방 안내하는데 왜 그래 손가락 밑으로 꼽습니까?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이 6명이나 됐어. 자, 이거 제가 카피했습니다. 아이리스님은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팅방인데 당분간은 닥터K가 조금 자리를 비울 겁니다. 하지만 같이 주식 잘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인원들 같이 있는 방이니까 충분히 시너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같이 서로 좀 으쌰으쌰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댓글 이거 봤어요. 메일. 자,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 카피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채팅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빨리 할게요. 자, 카카오톡 여시고 우측 상단에 두 번째 보면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표시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면 돋보기에다가 검색이죠. 닥터K 치시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K 가족 수다방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비밀번호 날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본인 간단한 소개, 맨 처음에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먼저 남겨주시고 간단한 소개해주시고 긴 소개 나중에 메일로 성함, 나이, 사는 곳, 성별,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호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있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방송부터 좀 해야죠. 자, 닥터K가 전일 아침 방송 하면서 여기에서 그랬습니다. 자, 올라갈 것 같다. 닥터K는 질러라 그랬고 많이 지는 사람은 100%까지도 될 거다 했는데, 닥터K는 옵션 만기일 위쪽 본다 그랬거든요. 내려갔습니까? 위쪽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그죠? 다 뭐 60일에서 살짝 멈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양호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밑으로 박살이 나야 닥터K가 틀리는 건데, 닥터K 분명히 이번 옵션은 만기일 위로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대로 됐어요. 잘 안 틀려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이제 뭐 들었다 3번 눌러 이런 거 안 하랍니다. 아이고 참 안 하랍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 기간 외국인이 전일처럼 쌍거리 들어오면 강한 반등세 논다. 오늘 살짝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쉬었다는 정도로만 끝나도 나쁘지 않았고, 내일 위로 뚫어버린다. Very good. 2126 여기 라인까지 강하게 돌파한다면 Very good. 코스닥은 700까지 강하게 간다면 Very good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은 전일처럼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오면 좋은데, 기관 외국인이 비교적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요. 그럼 별로거든요. 자, 양시장 동의.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수세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라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선물이 98% 이상 저는 좌지우지한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락에 매도 때리던 거 전일 강하게 걷어들였어요. 장 중에 한 13,000개 가까이 걷어들이는 거 봤는데 장 종료하고 선물은 15분 더 하거든요. 그때 얍삽하게 뺀 것 같은데요. 13,000개까지 플러스 들어온 거 봤거든요. 오늘 살짝 쉬어가는데 이거 선물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체크리스트.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느냐. 특히 외국인이 이제 현물 매수세 슬 들어오고 있는데 지속되느냐. 자, 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던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이제 야 우리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박암사하지.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발언한 이후로 금리 인상 잘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가장 밀접한 게 금리거든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니까 대번 급등합니다. 그죠? 자, 바닥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에 50%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 이탈된 전 저점 부위 테스트 놓고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 돌파 시도 온다. Very good.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튕겨 내려와도 적당한 선까지만 내려오면 당연한 겁니다. 쉼 없이 왔거든요. 그죠? 저항대입니다. 전저점 이탈된 전저점 구간이에요. 세 번 이상 지지됐던 단기간에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뭐로 바뀐다? 그렇죠.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밀리는 게 당연해요. 자, 해외 선물 시장 잠깐 보죠. 자, 지금 약간 밀릴 조짐이 있어요. 0.38% 다우존스 선물 현재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0.58이네. 약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마이너스 0.08 하락 중인데 외국인이 357개약 선물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미국이 급락만 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1% 이상대 이렇게만 급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강하게 가지는 못할 지언정 만약에 미국 빠지면 대박 밑으로 크게 깨진 않을 거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 만약에 미국이 의외로 강하게 돌파 시도 놓는다면 같이 돌파 아마 할 가능성 높다. 왜? 외국인들이 이제 주저하던 그러니까 걱정되던 금리 인상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자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시장에도 아시아권에도 투자할 만한 이제 여유는 생겼다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제법 전일 있었고요. 그래서 밑으로 강하게만 안 쳐지면 위로 만약에 60일 내일 강하게 돌파 시도 논다 굿인 겁니다. 자, 닥터K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청산하셨던 분들도 있고 닥터K가 제시했던 내용에서 벗어났다면 뭐 청산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나중에 설명하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자, 짧게 우리 양양이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건설을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홀딩해도 된다고. 양양아 무슨 말인지 아냐? 너무 양양아 초단타 매매에 너가 길들여졌어.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너가 이걸 딱 깨지면 빠지는 거 알기 때문에 끄는 거 좋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실어 넣었어야 되는데 과연 실어 넣었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지? 그러면 분봉상에는 그렇는데 일봉상에서는 보면 여기 올라탈 때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이평선도 안 깨졌거든. 중요 지지라인이 하나도 안 깨졌어. 분봉으로는 빨리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나는데 조금 길게 보면 그지? 다 돌려내는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SK텔레콤 좀 다르다. 그건 이야기해 줄 건데 이거는 조금 적당히 들고 갈 만도 한데 너무 파다닥 그린 것 같아서 조금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내면 여기 어차피 벌었잖아. 여기 인근에 사서 여기 깨질 때 던지면 적당히 벌었고 다시 올라타면 여기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놓은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일봉을 조금 더 한번 봐라. 일단 일봉으로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닥터케이크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현대건설이 외국인 들어온다고 같이 꼽았는데 숟가락 외국인 빠져나갔냐고. 안 빠져나갔잖아. 양호하다니까.
여차하면 위로 뜬다니까. 그러면 못 따라들어가면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 양양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이상한 잡주는 아니지만 이상한 데 들어가서 삽질하지 말고. 여러분들 닥터K 채팅방 있는 여러분들 본인들 관심있어 하는 종목 하는 거 좋은데 닥터K가 제시한 종목도 좀 하면서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질지. 포트 다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응?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포인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팔았다 치자 어저께라도 샀어야 되고 오늘도 충분히 사놓을 수 있다.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외국인 팔았냐?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냐고. 닥터K는 분명히 여기가 돌파되는 거 보이니까 샀다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잘 북미회담 내지는 무슨 타결되면 날아간다 이거 잡아놔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지. 현대건설 있다. 야 없다 그랬잖아 좀 전에. 아 레이첼이가 있다 해서 나 헷갈렸어. 봐 레이첼이는 있잖아. 시장 판단 안 되고 겁나지. 공부 안 하니까. 공부 댓글 하나도 못 봤어. 그지? 하나 봤다 하나. 최근에 두 개인가. 미친 듯이 해도 시원찮아. 정말이야. 몇 년 차니? 1년 차니? 미친 듯이 하루에 5시간 해도 시원찮다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될 것 같아? No. 라고 이야기할게요. 누구든. 누구든 한 5시간 해야 돼요. 저 그랬어요. 저. 쉬는 날 18시간. 20시간. 잠 안 자고, 잠 자는 시간 빼고 무조건 공부했어. 무조건. 평일에도 무조건 공부. 요새는 솔직히 제가 조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뭐 그렇기도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도 생각하는데 10년차 밑으로 공부 하루에 두세 시간 안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 딱 제가 확언할게요. 그리고 좀 번다고 공부 안 하죠? 매매하죠? 절대 성공 못한다고 딱 제가 못 박을게요. 자 현대건설 아직 양호입니다. 들고 있는 분은 들고 있을 거예요. 기영님이 안 보이시네. 기영님 수영하러 갔다가 오늘 회식하러 가셨나? 닥터K 요새 쉰다 하니까 아 모르겠다 나도 맥주나 한잔하러 갈까? 방송 거의 잘 들으시는 분인데 기영님은 아마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성향을 아직 잘 모르긴 한데 아직까지 불어스꾼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현대차 뭐 이상합니까? 그죠? 여기 지지하니까 산다 그랬잖아. 뭐 훼손됐어요. No. 기관이 막 싸요. SK텔레콤 그죠? 최고 비중 작게 준 종목이에요. 빠졌어요. 여기서 빠졌어. 여기 깨면 손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손절 잽싸게 했어요. 그죠? 손절 잽싸게 했어요. 좋아요 그거. 손절을 짧게 했다고 뭐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사놓아야지 여기 오늘. 그리고 올라탄 거 먹어내면서 손절 짧게 한 거 손실 만회해야지. 틀렸어요? 여기 저항권입니까? 지지권이에요. 분명 여기 깨지면 손절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럼 여기 손절한 거 좋았다. 그럼 다시 사놓을 때도 그럼 좀 강력하게 해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중공업 가다가 밀렸어. 가다가. 그죠? 그거는 뭐 끊어낸 거 별로 크게 잘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여기서 샀는데 자꾸 비실비실하고 올라갔다 밀리면 끊어낸 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세게 밀렸으니까. 오리온 여기서 사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밀리는 거 이거 이런 거는 뭐 끊어냈다고 이야기 안 해. 왜? 이거 훼손되잖아. 그죠? 전일 못 끊었다면 오늘 초장에 끊어야 돼요. 종목에 따라 무조건 품목만 보지 말고 일봉상의 흐름도 조금 매치를 하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이제 좀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하이닉스 산 사람 있죠? 물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전일 뚫고 올라갈 때 뭐 샀어도 모르겠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왜? 그죠? 우하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이거는 쇼커버링 공매도 걷어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낙폭과대
올라가지를 못했거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됐다고는 볼 수 있어요.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거 하니까. 근데 관심만 가지세요. 우하라. 별로. 반갑습니다. 양양아, 못난 건 아니고, 너 원래 이쁘잖아. 내가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못났다고 할 필요는 없고, 아, 제가 요새 좀 게을렀네요.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사실, 크게 기쁠 게 없는데, 문제 하나 해결되긴 했는데, 아, 금전적으로는 최고로 영향력 없는 문제고, 그죠? 심리적으로는 가장 기쁜 문제가 하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네. 그리고 채팅방을 그죠? 개편을 좀 하긴 해야 되겠어. 제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지도 못하면서 뭐라 말할까 안 돼. 채팅 안 읽어, 안 읽어. 그죠? 그렇게 뭐하러 했습니까? 나가버리지. 그죠? 뜨뜻 미지근한 거 최고 싫어해요. 그렇다고 너무 너무 그죠? 잡담으로 일색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잡담보다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토론이 주니까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당분간은 조금 제가 참여하기 힘들어요. 눈팅만 할게요. 하이닉스 일단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LG전자 그냥 지켜보고 SDI는 관심 좀 가집니다. 자, 적당히 눌리고 돌파 시도 나오고 하면 관심 가질 겁니다. SDI 있죠? SDI 여기 있죠? 관심 가집니다. 약간 상단을 올려. 관심 가집니다. 아,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와. 그리고 2차전지 갑자기 급등했거든. 어저께 내가 봤거든. 여기 어디 있는 애가 십몇 프로 올라간 거 봤는데 뭐였더라? 12% 올라간 거 나 봤는데? 아, 코 막혀. 됐고요. 잘못 봤나? 자, 그래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조금 강세 이루던 자동차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 들고 있는 사람 레이첼린 들고 있을걸? 질문해도 된다, 양양아. 계속 적당히 질문하세요. 자, 봐봐, 양양아. 레이첼 언니는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차도 있다잖아. 응? 응? 열심히 해. 열심히 해란 말이지. 자, 여기 올라가면 올라가요. 들어갈, 그러니까 홀딩도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 손절, 홀딩 아닙니까? 이거 한번 짚어나갑시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현대건설 먹 던졌다고도 이야기 들었던 것 같고 자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아 코 막혀 이야기 이걸로 30분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 펴놓고 자 뭐냐 우리가 종목을 매수 주식을 할 때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뭐 첫 번째 매수 아이씨 별로 배기 안 좋아 매수 그 다음에 홀딩 끌고 가는 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손실 말고 수익을 보고 파는 거 익절 그리고 손실 보고 파는 거 손절 이렇게 네 개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매수를 해서 잘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익절할 수도 있고 조금 손실 보고 팔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막 했다는 건 아닌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매수했다 했죠? 여기 이평선도 지지받으면서 올라타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자, 그러면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걸 홀딩이라 하지 않습니까? 홀딩이 좀 부족해. 지금 뭔가 하면 자꾸 너무 짧은 분봉을 보고 이 깨진다 싶으니까 자꾸 끊어버리는데, 끊은 것까지 좋다 이거지. 그럼 끊고 난 다음에 일봉에서 지지권이 있으면 다시 반등하려면 사넣어줘야 되는데, 끊어내는 거는 잘 해내고, 매수했다가 끊어냈다 이거죠. 익절. 그 다음 다시 또 이렇게 매수로 포인트가 나면, 시그널이 나면, 시그널이 들어오면, 뜨면, 매도 시그널이 떠서 익절을 했다 치죠. 여기 깨지니까. 이렇게 깨지니까 매도 시그널 맞아요, 이거. 그죠? 여기. 그죠? 그럼 다시 매수 시그널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올 때왜 매수를 안 했냐 말이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안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 닥터K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5일, 7일 막 끌고 간거못 봤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지는 끌고 가면 또 끝내줘야 끌고 가요. 5일씩 또 끌고 가요. 근데 잽싸게 그 다음날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홀딩의 이유가 된다니까? 내가 왜 샀다? 이평선 다 돌파해냈으니까 샀는데, 손절이나 익절 매도는 언제 한다? 내가 샀던 이유가 훼손되면 해라 했잖아. 뭐 훼손됐는데 그대로 있는데. 이유가 그대로 살아있잖아. 존재하잖아. 그럼 홀딩을 잘해야 된다니까? 홀딩을. 어떨 때는 내가 잔파도를 걸러란 말 있잖아. 이런 경우가 좀 그런 경우야.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럼 잔파도를 걸러야 돼요. 현대차 이런 거. 현대차 어디 갔냐? 잔파도를 좀 굴러야 된다니까? 뭐 흔들흔들 하지? 잔파도 굴러야 된다니까? 이거 안 깨지면 들고 갈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깨면 손절이랬는데? 왜 잽싸게 끊냐 말이지. 너무 작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섯 개 들고 있었어. 오리온은 여기 깨지면 던진 거, 아니면 여기 팍 깨지면 던진 거, 다 말고 그러니까. 여기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깨지가 다 던졌다면 이거는 인정. 왜냐면 이 일봉이 다르거든.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리고 SK텔레콤도 샀는데 여기 좀 처진다면 이것도 인정. 왜냐면 아까 이평선 팍 깨고 내려왔으니까. 왜?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잖아. 이거 두 개는 인정할 만한데,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 거는 인정하기 좀 그렇다고. 사실은 현대중공업 나중에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건 위로 확 갖다 밀리면 이건 차익 실현해나면서 나오는 거 별로 문제 없는 거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차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텔레콤 살라는 이유가 여기 지지권인데 이거 깨진 거 던진 건 잘했어. 그지? 잘했는데 짧게 끊었다면 다시 사넣을 줄 알아야 된다. 지지권에서 그렇게 한번더 강조하겠고, 통신주가 조금 이제 희마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현대중공업도 그죠? 강하게 갔습니다. 안 밀려야 되는데 세게 밀리니까 척척척 끊어놓고, 음봉이 일색이니까 이거 정도는 뭐다 던졌다 해도 앞에 상황하고 봤을 때 강하게 양봉 섰으면 안 밀려야 되는데 밀리면서 희말이 없고, 갭 상승 내지는 강하게 갔으면 적당히 가야 되는데, 전고점 인근까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전고점 목표치 왔으니까 끊어낸 거, 이건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좀 빨랐다. 오리온도 여기 훼손되니까 던진 것까지는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차, SK텔레콤, 고려아연, 바이오로메드, 오리온 있다. 바이오로메드 사면 안 되죠. 눌림 사라 했는데 바이오로메드 단가 얼마예요? 혹시 지금 들어갔다? 오늘 들어갔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오늘 단가보다 위에 있으면 잘못했어요. 분명히 23만원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야, 기영님 찾았는데, 수영 오늘 잘했습니까? 현대건설 들고 있죠? 들고 있으면 1번. 정근당요. 고려아연 43만 7천원. 자, 여러분들 홀딩이 쉬울 것 같죠? 홀딩이 자신감 없으면 안 돼요. 본인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3번 눌러. 예이야. 홀딩이 쉬울 것 같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홀딩을 못해요. 왜? 빠지면 어떡할까? 짧게 자꾸 수익을 끊어내는 거 있죠? 자신이 없어 그래요. 자신이. 자신의 분석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 빠질 것 같거든, 잘못하면.
그럼 내가 홀딩하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싶어서 홀딩하는 건데 빠질 것 같아 불안하니까 자꾸 끊는 거는 자기 분석에 대한 신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의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죠? 확률을 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저번에 이거 하니까 어떤 원래 내 스타일을 욕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뭐합니까? 이러더라고. 마귀는 연습하지.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르쳐드립니다. 하나 눌러 이거. 어? 돌파 시도 나왔네. 4. 그죠? 4 하면서 여기다가 이거 남기세요. 이거. 아... 뭐 도구 이런 거 있는데 저 남을 까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렇게 딱 펴놓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이렇게 사 샀어. 여기 옆에 엑셀 하나 딱 펴놓고 대충 할게요. 여기 옆입니다. 엑셀 딱 펴놓고 10만원 99,000원 이건 레이첼이가 딱 해놓을 거야 아마. 레이첼이가 레이첼 반드시 해. 양양이도 해. 이거 딱 해가지고 옆에 엑셀 하나 펴놓고 아, 응? 보여줘야 되냐 또? 안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하나라도 보여주고 싶어 그냥. 이렇게 해가 그냥 간단하게 그죠? 에휴, 앞에 짐이 많아가지고 이래 놓고 좀 전에 샀잖아요. 99,000원. 아이고 잘못 적었다. 이렇게 적으란 말이지. 하나하나 배우세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별 거 아니지만 그냥 공부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해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내려놔. 샀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 하나 더 넘겨봐. 여기 있지. 여기 팔 겁니까? 홀딩. 일단은 여기가 전고점 인근이긴 한데 도치잖아. 도치 장대 양봉이고 그 다음날 도치면 팔 겁니까? 홀딩 가능해요. 그 다음날 오 굿. 아니 이거 진짜 내 앞전 상황 진짜 기억도 안 나거든요.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냐고. 홀딩 하려 합니다. 또 홀딩 이거 무슨 포카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옆에 전고점 여기까지 홀딩 한다니까. 그 다음 도찌 홀딩. 아 3분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던져. 2분의 1 언젠가면 이거 깨지는 거 보고 10만 4500원 매도. 자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이거 빼기 이거 그죠? 5500원 벌었어. 여기다 퍼센테이지 수익률 얼마 이런 거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딱 표하는 거예요. 여기 또 매도했다. 다 안 던졌다 했습니다. 분명히 절반 정도만 던졌어. 아 다 던져. 왜? 물론 일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처지거든. 다 던져요 이제. 그럼 이게 얼마냐? 한 여기 정도 깨지는 거 못 던졌을 거니까 102,500원 잡읍시다. 그죠? 좀 극하게 102,5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또 해봐. 계속. 자, 잘 던졌네. 기다린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다시 산다. 사. 아니 진짜 앞에 거네. 진짜 맹세권 몰라요. 뭐 틀렸습니까? 다시 산다니까. 뭐 안 산다 그럽니까? 왜? 우상향 돌려냈기 때문에 눌림목에 다시 사는 기법. 우상향 어떻게 우상향?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잖아요. 여기 모든 입행선 다 돌려냈죠? 여기부터 슬 접근 가능하고 여기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었어. 그죠? 요거 삐딱선 타가지고 요거 옮겨야 되는데 요거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비둘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죠?
아니 뭐 틀렸냐고. 홀딩 여기서 팔아먹는 사람 있죠? 안 된다고. 끝내주고 가는데 뭘 팔아먹어. 그 다음날 아까 똑같이 합니다. 엑셀에 아 전고점인건 이거 위에서 밀리니까 절반 정도 매도, 2분의 1 매도.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면 2분의 1 들고 있고 밑으로 처지면 가만 들고 있겠습니까? No. 아직까지 장대양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에 또 한 절반 매도할 겁니다. 만약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여기 빠졌으니까 절반 매도했을 거고 다시 사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팔아먹은 거 사는다고. 여기 처지는 거 보고 던져 먹었고 위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는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홀딩합니다 또. 에이 밑으로 처지네. 또 반 정도 던져.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좀 홀딩할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홀딩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홀딩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다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손 놓고 있으면 손 빨아야 된다니까. 손 놓고 있다가 그 다음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그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기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 좀 했고요. 자, 닥터K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많게는 실시간으로 막 120명씩 보는 자리에서도 쏴 하는 줄 알아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왜? 분석에 대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80에서 90% 이상 확률이 있다는 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저께 포트폴리오 5개 해서 그럼 손실 봤을 것 같습니까? No. 사자마자 올라갔고 좀 비실비실했고, 이거 하나 정도 SK텔레콤 좀 비실비실했을까. 나머지는 사자마자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80%라니까. 하나 다섯 개 사가지고 하나 틀리고 하나는 찔끔 틀리고 나머지 올라가면 3%씩 막 2.몇%씩 올라가니까 누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 찔끔 깨져도 나머지는 플러스권이니까 수익 차근차근 올려갈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지수 맞춰내니까 확률은 80% 이상이다. 90%도 된다. 저는 생각한 거지. 여기서 위로 간다. 오늘 상방이다. 딱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확률을 높이려면 기관 외국이나 수급이라든지 매매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빨리빨리 눈치를 좀 잘 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차트를 돌려보고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만 생기는 감각이다.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보스코. 돌려내려는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냥. 돌려내려는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약세업종이라고, 약세업종.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오는데 돌파하고 눌려주면, 물론 돌파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우상향한 걸 더 하셔라. 종 아니면 내일 25만 정도에서 적당히 시작해서 올라간다면 너가 잘 끊어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세유리처럼 신세계 꼴 나거든. 잘못하면 여기서 처질 수도 있다는 거. 양양이는 세유리보다는 선배라서 요거 쳐진 거 보고 20일 깨지면 적어도 던질 것 같은데, 그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 사가지고 요렇게 연락이 까지는데 요게 쳐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가지고 연락이 깨진다고.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거 약간 공매도 청산일 거다 생각하고 끝내주게 이거 먹으면 좋겠지만 별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 보이죠? 별로입니다. 별로. 그럼 뭐가 좋은데? 이런 게 좋아 보인다고. 이런 게, 이게 올라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위에
위에 여기 정도밖에 없지. 그냥 이평선도 하나 없어. 그냥 올라가면 그냥 끝내주게 올라갑니다. 이게 3% 막 4% 막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올라가 봤자 여기 사실은. 그럼 뭐 여기가 작냐 말하면 할말 없는데, 5일 동안 제법 빨리 급하게 올랐고, 이것도 오늘 산 사람도 있죠. 단기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있다고요. 여기 조정권인데, 저항권인데, 뭣도 모르고 사요, 오늘. 와, 어저께 이제 뉴스에 보면,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드디어 전기전자 쪽으로 매기가 몰려 어쩌저쩌고 하는데, 오늘 여기 사면 안 되는 날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요.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를 사면 안 되는 자리인지 몰라요. 언제 사야 된다? 눌려주고 다시 갈때이 이평선 20일 지지하면, 그나마 나을까 몰라도 그것도 별로. 조정 약하게 받고 강하게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낼 거거든요.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실천 못 하고 있어.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게 아이고. 추세가 좋아지면 이게 슬 이렇게 돌아내고 이건 이렇게 갈 거예요. 강하게. 그죠? 이거 좀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된다? 기다렸다가 왔다 갔다 돌파하고 난 여기서 해야 된다고. 여기서. 여기가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와,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빠지면 끊어내면 다행인데 못 끊어낸 사람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러면 뭐 확인해야 되겠는데 우상향 없으면 어떡해요? 쉬어야지. 우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2000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하면 다 보여요. 자, 기회 주려고 이런 건좀 그렇다마는 기회 주는 종목 몇개 있어요. 아까 뭐야? 바이오메드 얼마에 샀어요, 성우님? 야, 포트폴리오를 다 편입을 했어, 이승우님이. 24만 3천원. 언제? 여기요? 여기 맞다. 여기. 여기는 조금 빠르고, 여기도 조금 빠르긴 빨라. 사실은 수익이 나서 다행이긴 한데. 점수 한 70점밖에 못 드려요. 70점도 좀 높아요, 사실은. 왜? 전일 너무 세게 밀렸거든. 올라서 다행인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23만까지. 먹었다고 칭찬도 안 해드리죠? 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게 도움 되지. 입에 발린 소리 해봐요. 소용없어요. 종근당 나쁘지 않아요.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다고 올려놨어요.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심 있어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다 가격을 남기세요. 그리고 언제 샀다까지 남기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려아연 43만 7천원.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시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종목이 지금 한 20종목 가까이 돼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잃을 확률보다 벌 확률이 높고,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하면 더 좋아요. 여기 밑에는 순위가 막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막 빠지는 것도 나오지. 위에 있는 거 치고, 오리온이 좀 급락했는데, 비교적 위에 있는 건다 괜찮아요. 먼저 올랐던 것도 있고. 고려하연. 43만 7천원에 들어갔다. 홀딩모터가 너무 빨리 던졌다. 43만 7천원. 아니, 43만 7천원에서 그걸 던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후로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 이후로 가지고 있었다면 던질 자리 별로 없어요. 다 말. 그러니까 짧게 뭐 절반이나 이런 걸 던지는 건 상관없는데 다 던지면 안 된다고요. 홀딩을 좀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 던졌다 치면 오늘 또 다시 살줄 알아야 돼. 어제 정도에서 지지권이니까. 특히 오늘 살줄 알아야 돼요. OCI 같은 것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6%가 다 던졌다 했을 때, 아, 이거 다 던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강하게 올라갈 땐다 던지면 안 돼요.
자, 조선주, 조금, 조선주는 강세가 조금 둔화되는 느낌 보여요, 지금 이제. 예전보단 별로예요. 그렇다고 완전 나쁜 건 아닌데, 건설주가 살 돌아서려는 조짐이 보여요. 북미 관계에 무슨 이슈 나오면 현대건설 정도는 좀 들고 갈 필요 있어요.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필요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대림산업은 이제 좀 추세 무너질라 합니다. 관심 가지지 마시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래요. 일단, 그죠? 완전 올라타기 전까지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삼성물산 돌려내려네? 아직까지 철이 멀었습니다. 통신주도 조금 비실비실해요, 이제. 그죠? 그에 비하면 철강주가 이제 터나는데, 낙폭과대 정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아연 관심 있어. 오늘 정도 살수 있었어야 돼요. 고려아연은 꾸준하게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OCI 관심 없습니다, 이제. 하나케미칼 관심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관심 가지세요. 기관 외국인 쌍꺼리 돌았네.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사세요, 이거.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사세요. 하나케미칼. 올려놓습니다. 여기 위로. 아, 코 엄청 막히네. 기관이 관심 있어. 그러면서 들어 올라갑니다. 관심 있습니다. 자, 금액대 적당히 2만원대. 약간 올라가도 사고, 약간 쳐져도 19,800원. 여기 2만원대 안 깨면 살수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내일 아침 방송 못하겠지만 제가. 내일 아침 방송, 아, 못합니다. 내일 못해요. 롯데케미칼 별로고, LG화학 별로예요, 아직까지. 관심은 가집니다. 관심은. LG화학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관심은 있어. 밑에 처져 있으면 별로입니다. 일단 종근당 좀 올려줄게. 조금만 올려줄게. 여기 정도. 아, 기아차가 너무 밑인데. 꼭 나빠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너무 위에니까. 그죠? 밑에 있는 것도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숟가락 기쁨님이 스푼이 오늘 아까 채팅방에서 이야기했는데 정유주 별로라는데 자꾸 관심 가요. 자, 오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오일이 박살나니까 박살났고 오일이 반등하니까 반등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관심해서 그냥 좀 배제하세요. 아직까지 별로예요. 자, 보시죠. 크루드 오일이 빠지니까 박살났고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합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서 한번 체크하자.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42, 나스닥 마이너스 0.7 선물입니다. 하락 중입니다. 오늘 많이 빠진 별론데, 그래서 별로예요. 아직까지 눌려주고, 물론 오일이 아마 반등권이긴 할 거예요. 20일 돌파했으니까 눌려주면 여기까지 노린다. 이격이 좀 있으니까. 그럼 그 대신 여기가 깨지면 몰라도, 그죠? 오,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하고도 관련 있단 말이죠. 근데 2차전지 지금 테마가 별로단 말이죠. 적당히 관심만 가지세요. 적당히. 강하게 할건 아니에요. 눌려주고 막 강하게 여기 전고점, 아니 전고점이 아니라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란지 몰라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면 그렇긴 한데, 오늘은 솔직히 제가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 안 한가 하면 20일 돌파하니까 그런 겁니다. 양양아 무슨 말인지 아냐? 레첼야, 뭐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하지 마. 옛날 같으면 이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꾸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걸 돌파하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일정해요, 기준이. 20일을 돌파했거든. 그럼 뭘 말하고 싶어 할까?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양 먹으면 따라가도 뭔 나쁘진 않다.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 정도까지만 딱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관심권에 둡니다, 그러면.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 어저께 4%인 거 오르던데. 봤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관심권에 넣어놨잖아. 그냥. 어저께 4% 올랐어요. 4.5. 오늘 또 올랐네. 봤다. 봤다. 7번 눌러, 예이야. 병원 가가지고 형님 이야기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올라가요, 올라가. 괜찮다는 거는. 그럴 때가 있다, 양양아. 그럼 공부를 더 해. 파트너면.
종근당 오늘 20일 돌파한 거 보고 따라 들어갔고 102,500원. 댓글 좀 보고 있어요. 야, 포인트 좋았는데. 근데 좀 아직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양양아, 레이첼 봐봐. 이제 포인트 막 좋아지잖아. 홀딩도 좀 하잖아. 자꾸 양양이만 까면 안 되겠다. 쭈쭈쭈쭈. 화이팅! 자, 레이첼, 야. 20일 직장인 기법 써, 그냥. 이거 박수권일 거거든. 쳐져도, 물론, 지금 GS 리테일 때문에 좀 튀어가지고, 요런 모양이잖아, 비슷하게. 요거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고. 요거 그런데 요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20일 안 깨면 사놓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다 오늘 푹 치고 갈지 어떻게 알아? 일단, 그 정도.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종근당 평균단가 11만원, 종근당. 종근당. 11만원이면 가능성 없지 않아요. 이거 그나마 괜찮게 봐요. 딴 거 다 돌려내고 240일 하나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푹 치고 가면 갈 수 있어. 뭐처럼? 대웅제약처럼. 아, 대웅제약이 진짜 아까워. 이거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있게 봐야 돼요. 이날을 꼬라야 돼. 그냥 빡싹 올라가는 거.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평선만 위에 있지 다를 거 없잖아. 종근당이.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 그나마 기관이 관심 있고 그나마 괜찮아. 딴 거 떡락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셀트리온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현재 차트 모양만 셀트리온 삼행제보다 훨씬 좋다고요. 손가락 밑으로 꼽든가 말든가 순서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바이오 중에 저는 관심 있는 게 대용제약하고 그 다음에 종근당 한울바이오 바이오메드 이 정도예요. 단 종목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기다리시면 본전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단 전제 조건은 98,000원 밑으로 안 깨야 돼요. 박스권 밑에 하단 절대 안 깨야 돼. 그러면 상승폭이 제법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케미칼로 갈아탔다. 하나케미칼 괜찮다 했잖아. 요거 지금 딱 올려놨거든. 오리온도 잘 먹고 팔아먹었으면 플러스 났잖아. 뭐 나쁘다고 던지라고 난리쳤습니까? 올라갔다 일단 여기까지. 지에스 리테일 떡나게가 36,000. 지에스 리테일은 제가 이야기한 거 없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해 준 겁니다. 여기 양봉서가 있을 때 그럼 추가도 해도 되지. 올라가면 홀딩, 깨지면 뭐 손절. 그죠? 정근다 보초 99,500원. 종근당 정도는 할만해요. 여기 안 깨지면 상관없어요. 여기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고려아연. 오늘 살 수 있었다니까? 야, 양양아. 언니 좀 배워. 언니 봐봐. 공부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잖아. 그지? 좀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아. 심도 있게. 너도 좀 심도 있게 해봐. 공부도 안 하잖아. 그지? 언니 봐봐. 댓글 또박또박 달고 매매일지 꼬박꼬박 쓰고 한다니까. 딱 타이밍 놓으니까 사보잖아. 이거 뭐 오늘 산 게 잘못됐겠습니까? 오늘 살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
코리안 정리 하나 케미칼 빨리. 짧게 먹고 나오겠다. 야, 그래도 핵심 멤버들 다 왔네. 스푼이도 왔고. 든든하기 싫었다. 하나케미칼. 그래, 뭐 하나케미칼 나쁘지 않아. 요런 거못 사면 뭐 사겠냐? 여기 연락이 있거든. 처졌는데 대번 덜 올리고 안 처져요. 이거 비슷한 게 아모레 퍼스픽이거든. 밑도 처졌어. 좋다 하겠습니까? 요거 올라갈 때까지 좋다 안 그럽니다. 19만 4천원. 그런데 하나케미칼은 약간 처지는 듯 해도 밑에 이평선 지지권들 때문에 딱 반등 나왔어.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오고 비교적 매수세 들어와. 굿! 굿 아니고 굿! 그죠? 아이고, 참 미치겠다. 아모레 퍼스픽. 외국인들은 좀 사는데 기관은 좀안 사잖아. 이거 아직까지 멀었어, 그러니까. 위치가 중하단이잖아, 중하단. 하나케미칼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 위에. 왜? 내일 뜨면 얄짤 보지 말고 사놓어, 내일. 사놓을 수 있어. 내일 딱 뜬다. 얄짤 보지 말고 사놓고 늘려도 240일, 아니 120일, 19,000 정도 안 깨면 다시 기다렸다. 여기서 양봉 시도 나오면 다시 사놓도 상관없어요. 손절은 한 18,3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세요. 너무 짧게는 하지 마, 손절을. 아까 조건 이야기했어. 짧게 하려면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라고. 바로 반등하면. 맨 오브 맨이야. 셀트리온, W 게임즈. 사고 싶다. 아, 팔고. 아, 타이밍은 방송 많이 들어보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방송을 돌려보세요. 이틀 전 아침 방송에 제가 싸! 했으니까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죠? 현대차 딱 보다가 싸. 그 다음에 적당히 끝났죠. 500원 빠지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사. 바로 날라갑니다. 위로. 3%인가 갔어. 그죠? 이게 타이밍이고요. 현대차.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사 넣었어. 사자마자 바로 올라갔어. 자, 뭐, 쳐졌습니다. 홀딩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끊어냈다면 다시 사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했고.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SK텔레콤 좀 쳐졌어요. 그죠? 현대중공업 여기서 살수 있다 했어.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리온 사 하니까 바로 올라갔어 그냥. 그 타이밍이 이평선들 밑에 깔아놓은 우하향이 아니라 이평선 횡보 상승 추세 중에 횡보하고 있다가 돌파 가능한 지점에서 사라 그랬고. 그죠? 실제 돌파하니까 사내고. 그죠? 일봉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일봉이 간단하게. 자, 여기 돌파하니까 이평선 다 지지대 저항되던 걸다 돌파하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뀔 거니까 잘안 깨지잖아. 그럼 홀딩 가능한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현대차 강하게 돌파하기 때문에 살 기회 노리고 있는데 적당히 눌려주니까 여기 지지권이 샀어요. 안 빠져요. 그죠? SK텔레콤 여기 양봉 서는 거 보고 샀는데 밑으로 깨졌어. 이건 실패. 끊어냈다 치면 안 끊어내면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한 겁니다. 왜? 지지권에서 한번 사고 밑에 빠져도 밑에 지지권에서 다시 사 넣는 기법 있다 그랬지. 몇 번? 양양이 몇 번? 매수 기법 몇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정답 맞추는지 안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여기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복수전 가능하고 여기까지 목표치.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다 여기 지지권이니까 고민 좀 하다 샀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앞에 음봉이 너무 크니까 바로 싹안 그러고. 근데 지지권이죠?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권이라 해도 앞에 상황을 볼줄 알아야 돼. 앞에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역시나 가다가 잘 밀리죠. 조선주가 요새 조금 시원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온 돌파했기 때문에 살수 있는 위치입니다. 사자마자 갑니다. 깨졌으니까 던져야 돼. 오늘 다 던져야 돼. 오늘 적어도. 그게 매수 포인트 핵심입니다. 나 종근당 홀딩 해라 그랬고요. 셀트리온 24만 5천원. 셀트리온 24만 5천원은 단기적으로 가장 고가의 위치입니다. 박스권이랬어. 그죠?
좀처럼 여기 넘어가 힘들어요. 22만 6천원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20만원권까지 힘없이 처지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별로일 것이다 싶은데 3일 동안 기관의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하네. 그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 돌파 22만 7천원 위로 23만원 위로 못 올라선다면 상당히 당분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치는 25만원까지 정도. 20만원 깨진다.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W게임즈 58,500원. W게임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58,500원. 자, 하락 추세 연락에 기리고 있는데 왜 안 떴는지 묻고 싶고 58,500원이 언제적 58,000원인지 몰라도 살 자리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저기 앞이었다 했던가 우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 진입하고 있는데 밑에 여기를 깬다면 큰일 난다. 55,000원 밑으로 깨면 큰일 나고 20일 넘어가는 58,000원이 가장 급선무고 넘어간다면 본전 이상은 넣을 수 있겠다. 6만원 단기 박스권 예상된다. 55,000원과 61,000원까지 박스권인데 20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다. 기간은 계속 매도다. 별로다. 하려면 NC소프트를 했어야 된다. 우상향 끝내주게 가고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졌다. 우하락하는 거 하지 마셔라. 저번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생각대로 오셨네. 이제 내가 뒤늦게 지금 댓글을 막 보고 있어요. 잘 먹었다. 아 배고파. 회식 고려하얏. 그래 병이가 요새 열심히 하고 있어. 병이가 만약에 1년만 딱 그렇게 해봐. 더 해야 되지만 더 선수된다. 지금 정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봐. 너 선수된다고. 내가 키워줄게 진짜로. 난 선수가 필요해. 선수급이 몇 명 있는데 뭐 여기 잘못된 거 없어. 그지? 너무 잽싸게 자꾸 팔고 하지 말라고. 너무 잽싸게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손절 라인 여기 정도인데 뭐 왜 자꾸 너무 잽싸게 파냐고. 샀다 팔았다. 그지? 또 어떨 때는 안 팔면 난리치더니 이제는 또 팔았다 뭐라 하지. 왜? 아니 뭐 들고 있을만 한데 여기도 안 깨졌는데 뭐하러 던지냐고. 여기가 저항권인 건 알면 던진 건 여기서 다 던지지 말했잖아. 밑으로 빠졌냐? 좀 더 올라가고 빠졌다. 분명히. 그러면 일부 물량 가지고 있던 거 여기서 빠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다 던지고 여기서 지지하잖아. 다시 사놓고 또 여기서 비리비리 하잖아. 절반 던져먹고 여기 다시 오면 또 사놓고 그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맨 오브 맨이야. 본인의 매수 타이밍 내한테 좀 보내달라니까. 좀 잡아주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팔아먹은 거는 뭐 그랬다 치는데 사놓았으니까 잘했어. 그러면 올라타면 이건 50만 5천 간다. 이거 기관 관심 있어. 이거 여기 깨지기 전까지 던지지 마.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시간 나고 여유 될 때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약속 안 지키는 건데 안 한다 해놓고 그래도 하면 제가 성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할 상황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죠? 시간 좀 났어요. 일진다야. 그렇지. 26,000원 정도. 26,000원 정도. 26,000원 딱 오면 살 수 있지. 근데 기습적으로 요거 뛰어넘을 수도 있다. 무슨 말? 라이딩아. 3만원 기습적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이거 왜 안 돼? 이거 돌파형이다. 못 따라가. 다른 사람도 잘. 야, 좀 부담되긴 한데. 응? 근데 넌 직장인이니까 하지 마라. 선수들은 내일 딱 양봉서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따라간다. 따라가고 여기 깨지면 던진다 딱 생각하면 돼. 여기 선수는 여기 올라타면 따라간다니까. 왜? 이게 못 따라가요. 다른 사람이 너무 고점이다 싶은데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눌릴 수도 있는데
작전이 몇 개 있어요. 올라탈 때 따라갔는데 처지면 와, 재빠르게 손절, 여기 깨지면 손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1차 물량만 들어갔다가, 그죠? 가다가 눌려주면 2차 물량 실어내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 33,000원까지 10% 뛰게 하는 거예요. 밀리면 적당히 기다렸다가 27,000원 밑으로, 내지는 여기, 이평선 20일권 여긴 26,500원까지 기다리다가 들어가면 되고, 이거는 좀 강하니까 27,000원 정도에 사들어가도 별 무리 없을 거예요. 샀는데 조금 처진다. 이평선 20일에 다시 추가 지지되면 평균단가 적당히 해지거든. 올라가면 이건 전고점 올라가기 당장 힘들 수 있으니까 전고점 인근까지 목표치 두세 개 나오잖아 벌써. 아니면 아싸리 기다렸다가 20일까지 기다리든지. 하나 에어로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지. 이건 관심 끄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끄세요. 보세요. 여기. 잡주입니다. 잡주. 잡주예요. 패스! 우하락! 박스권 연락에 기다시피 한 종목인데 밑으로 확 쳐졌어. 기관의 우잉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 패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수영님 먹을 수 있어요. 방송도 한 번씩 들어오시던데 공부하십시오. 공부해가지고 밑에 댓글 다십시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요 승우님. 매도 타이밍 아까 얘기했잖아요.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면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올라와도 60일 넘어가기 힘들어요. 밑으로 쳐지면 20만원 밑으로 깨면 큰일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쳐지면 매도해야 하고 밑으로 쳐지면 매도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더 빨리 내일 쳐지면 매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고 이제 반등 이런 거 반등했을 때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팔았다가 이런 반등 나오면 사놓으라고요. 성우님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팔았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배 아프고 아깝다. 팔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 올라가는 여기 지지권이거든. 여기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삼행제 여기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팔았다가 그럼 요만큼 세이브 되잖아. 그죠? 다시 반등할 것 같으면 사놓으라니까요. 그거를 자신있게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그 이야기입니다. W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처지고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고 비실비실 못 넘어가면 그죠? 힘들고 6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던지셔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SK텔레콤 평단가 낮췄다. 일단은 살 수 있는 자리거든. 일단은 만약에 처지면 이제 끊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채팅방에 신호가 이야기 했을 거야 아마. 웬만하면 적당히 기회준다. 타이트한 손절라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기 인근에 샀는데 깨져도 기회는 주거든. 걔 박살은 잘 안 나요. 그렇다고 자꾸 요 손절 라인 제시했는데 자꾸 버티지 마세요. 다시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사세요. 그러니까 끊어내고 그만큼 종목이 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3번이야. 세율이 아까 보였는데 에스 트래픽 물린 것 때문에 딴 거 못 산다. 이게 뭐 잘 갈 것 같습니까? 12,500 가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12,500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딱 그것만 이야기할게. 12,500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권이다. 밑으로 쳐지면
9,000원까지도 충분히 처지고, 더 처지면 7,000원까지도 빠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답은 3번이야, 3번. YG 엔터테인먼트 47,300. 여기 20일 안 깨지면 홀딩. 여기 전고점까지 목표치 49,700원. 딱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돼요. 자, 지금 OTT 기반,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을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타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플, 그 다음에 그 정도 지금밖에 생각 안 나는데, 다양한 업체에서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 뛰어들고 있어요. 디즈니는 자사 애니메이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딴데 푸는 거 없애버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나 우리나라 K-POP, BTS를 비롯해서 다시 K-POP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 인기 있어요, 외국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기반으로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콘서트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물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OTT 기반으로 동영상 기반하는 업체에 충분히 새로운 매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 나쁘지 않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샀다면 깨지기 전까지 홀딩 20일, 단기적으로 5만원권까지 들고 갔다 또 밀리는 듯하면 끊어냈다가 다시 눌려주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눌려주면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셔라. 자, 비빌 언덕이 있는 게 3번 기법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번 기법이거든요. 2번 기법, 1번은 뭔가 하면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 사는 거, 그죠? 2번은 이렇게 눌림목 주는 거 사는 거, 3번은 여기 샀는데 밑으로 처지잖아. 다시 지지권에서 사 넣어서 평균 단가 낮춰서 적당히 빠져나온 거. 우상향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YG 살려다가 고려한 샀다고? 어떤 게더 좋을까? 볼까? 뭐 비슷비슷하네. 자, Y 자, 앞전상을 잘 봐야 돼요. 고려엔 왜 비슷비슷하다고 할까요? 처졌으면 밑으로 좀 힘없어야 되거든요. 대번 뛰어오릅니다, 위로. 이 여기는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해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기관 외국인도 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습니다. 야, 병이야, 이제 치킨집 팔았어, 진짜로? 너 전업해, 그러면. 전업해, 한번 해봐. 현우, 야우. 마이 브로우. 저하고 이름이,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자만 딱 달라요. 지금 한 시간째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어, 지금. 보자마자 관심 끄세요. 아까 뭐 이야기했는데요? 스킬, 야! 뭐 이야기했는지 다시 올려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지금. 종목 잘못 봤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문의했는데 내가 아까 뭐 봤더라? 난 똑바로 쳤다고 생각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 잘못 봤네. 그래, 뭐가 좀 이상하던데. 이건 달라요. 관심 있네. 이건 관심 있어요.
이거 뭐 하는 회사인데, 그죠? 유통 쪽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상업 서비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밀 기계. 방산도 하고. 나쁘지 않네요.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하고 같은 줄 알아요? 카카오의 초창기하고 같은 겁니다. 연락이 사고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보다 보면 전부 매치가 돼요, 나중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카카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똑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진짜 비슷하죠?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갈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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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카카오는 여기 왜 이제 여기서 쳐졌다? 방송 억수로만 했는데 3년 가까이 빠졌는데 1년 만에 올라왔어. 목표치 80%, 90%를. 그럼 좀 너무 과하게 빨리 왔다는 거지. 그럼 쳐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러면 이것도, 그럼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를 돌파해냈고 이제 2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모양 괜찮고, 다만 턴어라운드 했던 종목들이 특징이 왼쪽에 있는 저항권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는데,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이렇게 가주면 추세 유지되고, 현재 외국인의 관심, 기관이 좀 샀다가 최근에 조금 그러는데, 기관의 외국인도 적당히 관심이 있는데, 단기 박스권처럼 보입니다. 단기 박스권. 여기 있군요. 여기 60일 안 쳐지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될 듯 하나, 고점 부위에서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럼에도 돌파 시도 나오고 위에서 박스권 정도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여기를 안 깨는 게더 좋겠고, 32,800원. 깨 뚫고 올라가도 일단 34,600원권이 강한 저항권인데, 이걸 만약 돌파를 한다? 그러면 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37,000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만약에 쳐져버리면 60일, 31,000원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 60일이 깨지기 전까지는 관심 가져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똑같잖아. 그죠? 이것이 쌍봉 스타일로 밑으로 세게 밀려버리면 또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자꾸 좀 높아지고, 반드시 여기는 지지해야 돼. 여기, 여기. 31,000원 건데. 아난티. 잘할 자신 있으면 하면 돼요. 잘할 자신 있습니까? No. 깨지기가 훨씬 확률 높다. 여기서 딱 하면 하지.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깨질 확률 훨씬 높아요. 오를 만큼 올랐는데, 만 원에서 지금 27,000원 갔는데, 170% 올랐는데, 그죠? 1.7배가 올랐는데, 뭘 먹겠다고 들어갑니까? No! No! 못 먹으네. 컴퓨터님, 반갑습니다. 밤에 하니까 확실히 저 낮에 못 보는 분 많이 봐요. 밤이 쎄.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 지금. 하면 끊고 가려고 했는데 아유 배도 고픈데 저 14,000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십시오. 14,000 갈 수 있어. 다만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14,000 가죠. 끊어내십시오. 틀고 나오세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막 미친듯이 뚫고 가면 홀딩 여기가 튕겨내려올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다만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근데 딱 보자마자 느낌이 조금 오긴 왔어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요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장대 연봉이 밑으로 확 쳐져야 되는데 스쿠버들 틀면서 살 돌려내죠. 아 요거 좀 지키려고 노력하네 이 생각이 보자마자 딱 들었어 그냥.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돼. 12,000원만 안 깨면 되고 12,000 깨면 짧게 끊고 나온 거 나쁘지 않아요. 기회비용 딴 데도 가가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연락이 물려가지고 손 못 대고 있다면 기회비용도 생각하셔라. 하락 추세다. 아직까지 전환 못했다. 강할 수가 없다. 다만 강하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텨내고 20일 지키내는 모습을 보니까 요거 60일만 13,000원만 뚫고 올라가면 본전권은 갈 수 있겠는데 크게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본전 정도 가면 적당히 끊고 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게 싫다면 여기 가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절반 정도 끊어내고 여기서 눌려줄 때 13,000원권 때 이평선 돌려낼 거거든요. 거기에서 팔아먹은 거 아까 절반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으라. 그럼 반등 넣으면 앞에서 까졌던 거 조금 손실 만회되고 강한 상승 넣으면 더 플러스권 날 수 있다. 두 가지 전략 드립니다. 세 가지죠. 밑으로 처지면 손절. 돌파 강하게 해가지고 14,000원권까지 가면 끊어낸 거 두 번째. 그게 싫으면 절반 정도 끊어내고 밀릴 때 요게 눌려주고 다시 이평선 지지권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는 거 세 번째. 그런데 이거 약세기 때문에 2번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현대위야 컴투스. 잠깐만요. 여러분들 1부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죠? 여러분들 1시간 20분 가까이 10몇 분 지금 방송 연속으로 했는데 확실히 야간 방송을 하긴 해야 돼. 그죠? 야간 방송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도 하시고 아침 방송 야간 방송 딱 두 번 하면 좋겠는데 닥터케이 최근에 조금 개인 일정 때문에 아침 방송은 진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상황 좀 봐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죠? 구독 안 누른 사람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공지합니다. 무료 방송 길어도 3개월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카데미 전환합니다. 저도 더 책임감 있게 하고 그때는 빵꾸 내고 하면 안되겠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 정리되면 아카데미 오픈합니다. 유료 전환합니다. 무료도 연결할 겁니다. 무료도 하는데 무료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로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싶으면 유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검증해 보시고요. 자, 지인들에게도 추천 좀 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그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습니다.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슈퍼챗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자, 5분간 쉬었다 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